워라뷰트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9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 미국 뉴스 중에 가장 화제가 되는 건 바로 주식시장이죠. 미국 지금 주식시장 3일 연속 계속해서 폭락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3대 지수 다우존스, S&P 500, 나스닥 이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요. 테크 기술주 관련 중심으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3일 연속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 8% 이상이나 지금 현재 빠지고 있어요. 3일 새 8%나 지금 빠졌다는 거죠. 기술주 중심으로 엄청나게 지금 많이들 팔고 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기술주가 너무나 버블이 너무나 많이 껴가지고 말도 안 되게 올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팔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죠. 버블이에요. 계속 엄청난 버블이었어요. 특히 테슬라는 무지막지한 버블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야지 말도 안 되게 너무 올라가지고 테슬라는 오늘 역대급으로 많이 빠졌어요. 2월 이후에 가장 많이 빠져가지고 현재 15% 이상, 장중 한때 15% 이상 빠졌고요. 이 빠진 이유를 보면은 금요일날 제가 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S&P 500에서 들어가는 게 실패했다고. 테슬라는 4회 연속 흑자를 기록을 해가지고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은 S&P 500에 들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현재 불안정한 주식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S&P 500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를 했습니다. 이 S&P 500에 들어간 거 실패하고, 그리고 오늘 GM,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회사죠. GM에서 니콜라, 전기 트럭을 만드는 회사죠. 엄청나게 큰 트럭을 만드는, 그러니까 18-wheeler 트럭을 전기차로 만드는 회사인데 니콜라 회사에 2빌리언 달러나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GM에서는 니콜라 전기 트럭 회사를 더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죠. 그리고 후에 니콜라랑 GM이랑 손을 잡고 아마도 픽업트럭을, 전기 픽업트럭을 생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뉴스가 나가고 난 뒤에 GM 주식은 8% 이상 올랐고요. 니콜라 주식은 48% 정도 올랐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뉴스를 더하니까 테슬라 주식은 더 폭락세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현재 15% 이상 빠지고 있는데 15% 빠져도 아직까지도 예전 주식을 비교하면은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비싼 수치예요. 아직까지도 뭐 1,500불에서 뭐 1,800불 사이니까 아직까지도 많이 비싸죠. 근데 봐야 돼요. 얼마나 빠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장기화될 조짐으로 보이다 보니까 세계적인 경제가 계속해서 나쁘다 보니까 오일 수요가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오일 수요 디맨드가 계속 오르지 못한다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다 보니까 오일 가격이 오늘 엄청나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는 40불 달러가 깨졌고요. 전 세계 오일 가격을 보더라도 현재 8% 이상 빠지면서 굉장히 지금 폭락세에 있어요. 세계 최대 정유회사인 엑손 모빌이 글로벌 엠파이어를 어느 정도 이게 줄인다는, 줄여야죠. 줄일 수밖에 없죠. 사이즈를 줄인다고 합니다. 오일 회사들의 암흑기는 아마도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네요. 오일 회사들의 암흑기가 계속 되면서 이 뉴스를 또 더하네요. 우버에서는 2040년, 앞으로 20년 남았네요. 2040년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모든 자동차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차의 미래는 전기차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전기차 하면은 배터리, 배터리가 굉장히 전기차 기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전 세계 배터리 업체를 보면은 LG 케미컬이 굉장히 기술이 높다고 그렇게 평가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LG 케미컬주를 사려고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쌌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려고 제 미국 어카운트 들어가서 사려고 보니까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 주식이다 보니까 한국에 계좌를 열어야지만 살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한 적이 있는데 바보 같았습니다. 한국에 주식 계좌를 열어서라도 샀었어야 했어요. 지금 LG 케미컬 주식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랐어요. 두 배 이상 올랐더라고요. 거의 세 배 뭐 그렇게 올랐던데 제가 바보 같았네요. 샀었어야 됐는데. 애플은 요번 달 15일 날
새로운 새 제품을 발표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는 15일날 아마도 아이폰 12를 온라인으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기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발표는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발표를 하겠다고 하니까 9월 15일 아이폰 12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는 것도 재밌죠. 예전에는 진짜 재밌었잖아요. 특히 스티브 잡스가 나와가지고 하는 아이폰 발표회, 신제품 발표회 엄청나게 재밌었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2007년도에 아이폰을 가지고 나왔을 때 그 프레젠테이션 아직까지 잊지를 못하는데 그 이후에도 네, 매년 계속 아이폰 발표를 계속 했잖아요. 그거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예전 애플의 아이폰 발표회를 보면은 정말 보안을 철저히 해가지고 어떻게 핸드폰이 생긴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발표한 날 그렇게 딱 아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요즘 애플 발표는 솔직히 말해서 발표하기 전 며칠에 뭐 인터넷에서 이제 다 퍼지다 보니까 사진들이 솔직히 재미는 예전만큼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오는 9월 15일 날 애플 발표에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나쁘잖아요. 보잉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보잉 737 맥스 기종의 주문 취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더해서 787 드림라이너 굉장히 잘 팔리는 비행기 중 하나인데 이 787 드림라이너 프로덕션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네요. 뭐 737 맥스 주문 취소 프로덕션 문제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은 보잉의 주가는 계속해서 나쁠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경제는 엄청나게 다운되고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올랐지만 현재 지금 거의 2차 폭락을 예고하는 그런 폭락장이 계속 있었잖아요. 하지만 모기지, 금리 시장은 엄청나게 지금 바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부, 페드에서 제로금리, 거의 제로금리죠. 제로금리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제로금리 때 주택을 사자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어서 새로운 주택 구입을 위한 새로운 모기지 구입 플러스 현재 모기지율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기존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리파이낸스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주택시장과 모기지시장은 굉장히 지금 좋다고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경제가 뭐 20%, 30%, 40% 막 이런 폭락장이 있는데 오늘 러시아 미니스터가 나와서 얘기하는 게 러시아는 4%도 안 되게 경제가 조금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밝혔네요.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말도 안 되게 좋은 현 상황을 발표를 하는 거를 보면은 솔직히 진짜 믿음이 가지가 않아요. 그럼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단 2만 7천 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적어요.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수는 632만 명이 현재 감염이 되어 있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총 사망자 수는 18만 9,00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바로 1일 사망자 수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망한 1일 사망자 수는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지금껏 봐왔던 것 중에 미국의 1일 사망자 중에 거의 가장 낮은 수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261명 밖에 사망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수치죠. 근데 이 굉장히 좋은 수치가 항상 뭐 일요일 다음날 그리고 휴일 다음날은 항상 이렇게 좀 낮더라고요. 보고를 좀 늦게 해서 그런지 어쨌든 뭐 수치는 좋은데 요번 주에 후에 어떻게 되는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제약회사 9곳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부의 프레셔가 들어와도 정치 때문에 일찍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증할 수 있겠다고 플레이즈 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9곳 제약회사에서는 백악관이나 정부에서나 뭐 다른 정치적으로 압박이 들어와도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일부러 더 빨리 출시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을 믿어주고 나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면은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잘 맞아달라는 그런 뜻이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어저께 뉴스 브리핑 할 때 말을 했잖아요. 리포터들한테 우리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스크 벗으라고 얘기하고
예, 그러면서 very special day 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밖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온다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 뜻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이용을 하니까 이런 제약 회사들에서 나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백신이 나오면은 사람들이 더못 믿을 것 같아요. 이거 뭐 트럼프 대통령 뭐 백악관에서 너무 푸쉬해서 임상 실험을 거치지도 않았는데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가지고 나와도 잘안 맞을 것 같아요. 미국 설문조사에서도 나왔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나와도 미국의 3분의 2는 맞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 나왔을 때 맞지 않고 아마 내년 중순쯤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맞아가지고 괜찮나 좀 지켜보다가 내년 중순쯤에 맞을 거라고 대답한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정치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은 이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더 불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악관에 있는 정부의 한 관계자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저께 얘기한 스페셜 데이 날 백신이 나온다. 그런 얘기가 굉장히 의심스럽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트럼프의 정부 관계자 또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FDA 국장은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관한 정보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얘기하겠다고 말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같은 그런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니까 뭐 어쨌든 트위터로 정보를 보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볼수 있는 방법 중 하나죠. 어쨌든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 제약회사 파이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승인을 10월 중순 중에 준비가 될 것으로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10월달,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일 11월 3일 바로 전인 10월달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파이저는 나올 것 같아요. 네, 텍사스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비상 사태를 연장을 한다고 합니다. 텍사스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사망자 수가 캘리포니아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텍사스는 계속 고통을 받고 있다는 뜻이죠. 트럼프 정부는 2차 코로나 바이러스 추가 지원금을 더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곧 선거철이 다가오고 하니까 트럼프 정부의 인기를 높이기 위해서는 2차 지원금만한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2차 지원금을 처음 예상했을 때보다는 훨씬 줄이지만 줄여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빨리 진행이 되면은 스티뮬러스 책 있죠? 1200불씩 지원해 주는 거. 그게 아마도 선거일 전에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에서는 아마도 다음 달부터는 음식점 안에서 정원의 50%만 받을 수 있게 해가지고 오픈을 할수 있게, 그 그러니까 안에서 먹을 수 있게, 음식점 안에서 먹을 수 있게 오픈이 가능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네요. 오렌지 카운티 역시 빠르면은 다음 주부터 음식점 정원의 25%만 받아가지고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음식점 오픈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시진핑, 중국 주석 시진핑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중국은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투명하게라고 하는데, 아, 저는 진짜 전혀 믿을 수가 없는 게, 그렇게 댄스한 곳에 플러스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다른 나라들은 막 몇천 명, 몇만 명씩 나오는데, 뭐 20명 나왔다, 뭐 10명 나왔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믿음이 안 가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세계 경제를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역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17%나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국에서 계속해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3,000명, 거의 3,00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많이 나온 것은 사람들이 굉장히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대해서 릴렉스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장기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처음보다는 더 사람들이 두려움을 좀 더 멀리하고 있어가지고 더 릴렉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만나고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서 더 많이 만나고 그러니까 전염이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현재 계속 영국에서는 사람들이 너무 릴렉스 돼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현재 영국은 거의 락다운급에 가까운 방역 제재를 더 늘린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거의 락다운급으로 영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을 더 할 것 같아요. 현재 미국은 선거철이다 보니까 굉장히 페이크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페이크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페이크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12초짜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클립 영상이 바이럴하게 퍼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길가에 있는 물 웅덩이를 보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그런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 이 영상이 퍼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이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정신이 이상하다는 그런 것에 비슷한 류의 페이크 뉴스가 나온 거죠. 트럼프 대통령의 영상을 풀 영상을 보면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 그냥 잔디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부인 퍼스트 레이디 올 때 물 웅덩이 조심하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좀 악의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바이럴하게 어저께 좀 퍼진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바이든 대통령 후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페이크 뉴스로 인해서 계속 공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돈으로 선거 자금에 아마도 100 million 1억 달러나 1억 원 아니고요 1억 달러요 1억 달러나 자신의 돈으로 자신의 선거 캠페인에 아마 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철 막바지에 오다 보니까 더 선거 유세하는 것에 더 돈을 많이 쓸 것 같아요. 캘리포니아는 지금 현재 어저께 밤부터 계속 온도가 많이 내려가 가지고 네 어느 정도 산불을 잡는데 더 유리한데 근데 오늘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서든 캘리포니아는 큰 바람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세게 많이 불면은 산불 끄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진화에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LA는 산불로 인해서 공기질이 계속 나쁠 것으로 보고 있네요. 제가 오늘 밖에 나가도 자동차 위에 산불재가 이렇게 날려가지고 조금씩 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산불 빨리 잡히면 좋겠는데 어저께 여기 샌버난디노 엘도라도 파이어 그러니까 어저께 젠더 리뷰 파티 일어난 이 산불 이 엘도라도 산불이 만 에이커 이상 현재 계속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조그만 파티에서 일어난 불꽃 놀이 때문에 이 산불이 엄청나게 커져가지고 만 에이커 이상 지금 태우고 있다니까 아 참 답답하네요. 이 서든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 플러스 무더위 때문에 정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더우니까 어저께도 굉장히 더웠거든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사람들 많이 키고 그러다 보니까 정전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오늘부터는 조금씩 더위가 꺾일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당분간 몇 주간은 계속 어느 정도 더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리버사이드 카운티 테메큘라라고 와이너리 지대가 있어요. 그 와이너리 지역에서 동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에서 마리화나 불법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곳을 경찰이 덮쳤다고 합니다. 그곳을 덮치는 데 있어서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7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7명이 사망을 하면서 그 불법적으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곳을 보니까 1000파운드 이상의 마리화나 대마초를 발견을 했고요. 미국은 마리화나 대마초가 합법적으로 재배를 하고 판매가 가능한데 이렇게 불법적으로 계속해서 숨어서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컨트롤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불법적인 곳은 계속해서 이렇게 단속이 되는데 단속할 때 어차피 이게 마약이다 보니까 이 마약을 단속함에 있어서는 굉장히 총이 오가고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어저께 리버사이드에 있는 불법 마약 마리화나 재배지에서 총격전이 일어나서 7명이나 사망을 했다고 하네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왔죠. 서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어느 한 커플이 멕시코에 놀러 갔다가 실종이 되었다고 근데 어저께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바하 캘리포니아 북쪽으로 있는 어느 한 우물 안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부검 결과 총을 맞은 게 아니라 가슴에 칼을 맞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 멕시코는 정말 위험한 것 같아요. 멕시코 여행은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멕시코의 치안은 너무 나쁘네요. 멕시코 치안 좀 좋아져가지고 좀 놀러 가고 싶긴 한데 아깝습니다. 멕시코 놀러 가지도 못하고. 왜냐면 멕시코 놀러 가면은 미국보다 당연히 훨씬 더 가격이 싸고 해가지고 맛있는 음식도 많고 따고 정말 맛있거든요. 멕시코 음식들이 굉장히 맛있기 때문에 멕시코 놀러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싸게 놀고 오고 싶고 그러긴 한데 요즘에는 너무 무서워서 갈 엄두가 나질 않네요. 네, LA 코리아타운 한인타운이 드디어 렌트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렌트가 계속해서 오를 수가 없죠. 오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정체기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렌트가 조금씩 빠진다고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말해서 최근까지 너무 너무 올랐었죠. LA는 LA 렌트 어느 정도 좀 빠져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얼마나 빠질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고요. 네, 중국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의 국가보안이 기자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다고 해가지고 호주의 어느 중국계 기자를 감금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감금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 중국계 호주 기자는 여성인데 40대 중반이라고 하고요. 이름은 챙 레이라고 합니다. 호주에서 영어로 중국 뉴스를 하는 기자라고 하네요. 중국을 보면은 이 내셔널 세큐리티, 국가보안 때문에 현재까지 해외 기자들 18명이나 추방을 했다고 합니다. 플러스 지금은 중국계 호주 기자를 감금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전 세계에 보여주기 싫은 그런 민낯을 밝히려고 하니까 이 기자가 아무래도 추방이 되거나 이렇게 감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미디어 컨트롤이 너무 심합니다. 심각하죠. 정부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대로만 기사를 내고 싶어 하니까 미디어 컨트롤이 너무 심하니까 역시 공산당은 공산당인 것 같네요. 네, 일본은 내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없던 올림픽을 개최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벌써 1년이 미뤄진 상태에서 1년 더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올림픽을 한 나라에서 치르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운동장도 엄청나게 많이 지어야 되고, 그것에 알맞은 숙박시설 역시 계속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엄청나게 썼지만, 현재 지금 1년 미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1년간에 이 렌트비나 뭐 그런 것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더 미룬다는 것은 일본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일본은 내년에는 무조건 올림픽을 강행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던 없던 말이죠. 하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내년까지 지속이 된다고 하면은 올림픽이 열려도 수많은 나라에서 선수들을 많이 보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굉장히 많이 전파시킨 목사가 있죠. 전광훈 목사가 법원에서 보석금을 취소를 하고 급히 전광훈 목사를 구속을 했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가 너무 또막 아돌아다니면서 우리들은 방역을 방해한 적이 없다.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하는데 우리들은 거짓말 한 적이 없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망언을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법원이 판결을 내린 거죠. 그래서 어저께 긴급히 전광훈 목사는 구속이 됐고요. 플러스 8.15 집회 때 전광훈 목사가 사람들을 많이 모았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신자들을 모아가지고 8.15 집회 때 데려간 목사가 또 있었습니다. 이8.15 집회를 모집한 한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렸었다고 합니다. 걸렸는데 계속 치료를 받다가 어저께 사망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광훈 목사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그 사람은 다행히도 살았지만 이 다른 목사는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막 집회 때 마스크도 안 하고 뭐 소리치고 뭐 난리 부르스를 치더라고요. 결국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치료받다가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는 실제니까 웬만하면은 좀 밖에 나돌아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그런 모임에 안 나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그럼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